저는 4년 전에 대기업에서 정년퇴임 후 친구 사업을 돕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 나이에도 무언가 직장생활을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다가 최근에 중대재해법이 발효되어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부족하여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월 초에 인터넷 강의를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하여 최종 실기시험일인 5월 17일까지 4개월 반 정도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안전관리기사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막상 공부를 하려고 보니 범위도 너무 넓었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도 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였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개의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암기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배울학의 김용원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법규를 암기하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의 업무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강의 처음부터 교수님이 수없이 강조하셨고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완벽하게 암기하여 고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자격시험의 특성상 과락 없이 60점을 넘기면 되기 때문에 전 내용을 암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 이해까지만 해야 하는 것, 완벽하게 암기까지 해야 하는 내용들을 빨리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배포해 주신 36쪽 핵심 요약집을 처음부터 실기시험 마지막까지 옆에 두고 메모하면서 공부를 하였고 그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듯 하여 엑셀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엑셀로 정리한 내용이 1200행이 되었고 공부하다가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면 엑셀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오프라인 강의를 젊은 사람들과 같이 듣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또한 같이 듣는다고 해도 이해력이나 암기력에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이해력이나 암기력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고 예습과 복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였고 동영상은 처음에는 2배속으로 먼저 들어서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1.5배속으로 몇 차례 반복하게 들으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메모하면서 암기하였습니다. 많은 경험 있는 교수님의 지도대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지만 문제풀이할 때 답을 먼저 보지 말고 풀어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교재의 내용들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므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법규를 찾아본다든가 하여 공부를 하고 그래도 모르는 것들은 교수님께 질문을 하여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